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조통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네요. 연말이다가 올수록 시간이 뭔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번 연말과 새해에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가 끝나고 새로운 2020년도가 찾아와서 그런가요? 2019년 마지막 수해 우럭 침선 낚시 출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청어람을 타고 침선 낚시를 나갑니다. 역시 주말답게 배들이 많습니다. 예, 이따가 바다에서 뵙겠습니다. 네, 2시간 반을 달려서 지금 바다에 나왔습니다. 뭐 어디라고는 영업장 밝히지 않겠고, 지금 이제 채비가 정렬이 끝나고 낚시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제 채비 구성은 기둥줄 3단에 단차 80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20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개울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약간 적게 썼습니다. 이럴 수가. 큰 걸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올라오다 놓쳤습니다. 예, 지금 옆에 엄청나게 좀 큰 걸 두 마리 잡아놨네요. 야, 오늘 날씨도 괜찮고 침선 5m에서 지금 괜찮은 CR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 키다리님은 아침부터 벌써 두 번째 예쁜하고 걸려가지고 지금 채비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CR 좋습니다. 한 마리 득하고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심 5m에 약 저는 3m를 들고 지금 들어갑니다. 오늘 물때가 열물이다 보니까 물살이 꽤 있네요.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채비 엉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오징어 채 그리고 빨간 염색 오징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1단, 2단은 지금 오징어 채를 쓰고 있고, 3단에는 이번에 구입한 5인치 새드웜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최고로 치는 청어라고입니다. 저는 일베만 지금 7년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장님의 마인드가 대단하신 분이고, 예약한 물때 좋은 날은 예약 한번 하기가 이 하늘의 별따기식입니다. 재밌는 감경이 하나 있어서 제가 특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우회에 있는데 1번에서 10번까지 NS 드래그아웃2를 장착하신 분들이 5명입니다. 5명. 저도 지금 한 5년째 쓰고 있는데 아주 짱짱하게 좋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NS 드래그아웃2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파도가 살랑살랑 쳐주는 게 일부러 꼬편질하지 않아도 지금 고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뭐 지금 물칸에서 완전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 2번에서 지금 벌써 지금 뭐 35쿨러짜리라면 한 반은 찰 것 같은데요. 술렁이는 파도에 몸을 씻고 오늘도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선상에서 파티를 열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는 해를 뜨고 있습니다. 배에서 먹는 해는 아주 죽이죠. 해가 안에서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안에서 아무래도 팔랑거리는 게 좀 분화가 되겠죠. 이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몇 번 타고 나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침선은 타고 넘는 게 맛입니다. 아, 지금 9m 침선인데 처음에 3m에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입질을 받고 그 다음에 입질이 안 오면 또 다시 내려서 입질을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포인트 들어갈 때마다 지금 한두 마리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트피시가 멸치가 올라오기에 새들 멸치 유험을 줬더니 역시 안 먹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생미기가 싫어보이니까 그래요. 네, 지금 여기 물통 밑에 우르기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으로 끌어올리려니까 자꾸 지금 미끼 새우통 밑으로 지금 숨고 있네요. 역시 우럭이 자기 원신체를 찾는 거겠죠. 포인트 3번 이동하고 지금 약 10분간 이동한답니다. 현재 약 10마리 정도를 낚았고 대부분 오늘 골고루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뒤쪽 조항보다 앞쪽 조항이 훨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쪽 뒤에 일행 3명이 있는데 사람들 해치고 나가려니까 가지는 못하겠네요. 지금 진짜 힘이네요. 완전 오늘 침선을 무시하고 바닥부터 긁어서 지금 침선을 타고 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키다랭님이 약 5자 후반 되는 고기를 지금 잡았습니다. 아, 이놈의 오신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금 바닥에서 고기가 나온다니까 바닥을 박박 긁다가 이렇게 지금 세 사람이 엉켜가지고 채비가 지금 완전 뭐 아작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옆 사람들하고 걸어 다니는데 일단은 바닥을 찍고 낚시를 하다가 또 입질이 안 들어오면은 또 바닥을 하긴 하면은 바로 옆 사람하고 걸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물이 열물이고 약삭이라 그래도 물이 흐름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청도가 보이는 곳에서 지금 전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보상으로는 오후에 날씨가 좋아진다 그랬는데 상당히 바다가 지금 거칠어지고 있네요. 지금 어초 5m, 6m, 7m에 들어와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심 먹고 오후 타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58분입니다. 전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열기 채비를 했습니다. 지금 어청도 부근으로 열기 포인트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글쎄 뭐 새 열기는 아직까지는 별 그렇게 조항은 안 좋은데 선장님이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15단 채비를 반을 잘라가지고 8단 채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미끼를 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단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지금 우럭대입니다. 우럭대가 15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8단으로 줄였습니다. 인트라이때 뭐 450대 같으면 15단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지만 우럭대 120짜리 가지고는 15단짜리 운영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7단이나 8단 정도로 하면은
운영하겠습니다. 화천도가 안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 주위가 아마 열기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한때는 보고라고 느껴졌던 화천도가 지금은 많이 봤는데 전혀 입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화천도 구경이 나왔죠. 8km. 예, 지금 비영항 안에 고기 손질하러 들어왔습니다. 마리수는 10마리인데요. 지금 8km네요. 8km. 한 마리 해뜨고 9마리를 등짝에 해서 말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대로 뭐 한겨울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으네요. 예. 나마 이거 써먹고. 예, 키다리형님이 8마리네 마리수는. 근데 씨알이 장난 아닙니다. 내가 8kg 나왔으니까 비서 나오지 싶네요. 빨리 끝내봐요.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됐네. 형님, 암 따라보세요. 일 갖고 오세요. 한번 따라보세요.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딱 나와보세요. 몇 킬로 나와요? 아, 나하고 똑같, 아니, 뭐야. 나보다 1킬로 더 많아. 9킬로야. 9킬로? 9킬로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1인 미디어 방송이 얼마나 힘든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로 고정대도 없이 촬영하다 보니 낚시하는 모습, 고기 올라오는 모습, 뭐 채비 소개 이런 거 뭐 하나도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딸리는 것밖에는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하는 모습 그냥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